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지금 다 거의 끝나가요? 형사공법? 예, 그래서 어쨌든 기록형. 근데 이제 그 학원이 본원이랑 막 이렇게 지금 장소가 막 이렇게 옮겨지고 막 그래가지고 좀 복잡하게 됐는데 그때 그건 제가 말했고 하여튼 이번 기록형 강의는 여기서 충실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강의 계획서 지금 이제 기록형 이제 예비 순화는 기초 강의는 이제 그 요건 사실론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는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록형 지금 중급 단기 완성 해 가지고 요 책이요. 요 책. 그래서 요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 그래서 이 책의 특성은 지금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총 16개 기재례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제마다, 그저 한 주제마다가, 이제, 작성 요령하고, 그 다음에 상담일지 증거 목록을 따로, 그냥 그 해당 파트만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주제, 그러니까 지금 뭐 10대 쟁점 해가지고, 뭐 지금 한 16개 정도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면 작년에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하니까는 이제 기록형에 좀 자신감도 갖고, 이제 쉽게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험생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16개죠. 물론 그 중간에 또 중요한 건 제가 보충을 좀 더 할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빠짐없이 거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만 모아놨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작년 11회 기출하고 12회 기출인데, 올해는 12회 기출을 전체적으로 저기 마지막 날 12회 기출을 전체 이제 175점짜리를 쭉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되면 11회까지 뭐 혹시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고 하여튼 정말 이렇게 강의 스케줄은 올해 시험이니까 12회를 풀기로 하기로 하겠어요. 알았죠? 그렇게 하고 예, 그래서 이 책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형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결국은 그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그 민법 실력 가지고 그 만드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저기 그 기록형 강의는 어떤 문제가 나도 쓸 수 있는 형식적인 기재를 쓰는 방식 그걸 좀 충실하게 해둘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민법 공부 열심히 하면 그 대입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시간은 이게 좀 3시간 반인데 이게 이제 그 혹시 항상 진도가 밀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는 3시간 30분 정도 하는 거고 지금처럼요. 교재는 지금 이렇게 저 단기 완성 이걸로 할 거고요. 그죠? 이걸로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11, 12회인데 12회 기록형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그렇게 하고 시험이요. 그래서 그 이제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청구취지하고 청구원인 그건 이제 형식적인 기재례 연습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날부터 이제 매매부터 시작하거든요. 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쭉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요 주제 중에 한두 개 정도 시험을 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8시부터 좀 힘들더라도 9시까지 해서 한번 그 한 주제만 쓰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매매 대금이다. 그럼 그것만 딱 쓰고 소비대차 뭐 대지도 건물 철거다. 그러면 딱 쓰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충실하게 보세요. 그래야지 실력 확 올라가거든요. 그냥 책만 읽어서는 잘 안 읽으니까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한번 첨삭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는 일단 그래서 시험 보고 채점 받아보고 이거라도 공부한 거에서 그대로 내니까요. 거의 100점 가까이 맞아야 돼요. 근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죠? 그러니까 영향이 안 되니까 그것만이라도 딸딸딸 외워서 다른 게 나와도 응용이 될 수 있도록 알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뭐 나머지는 이제 요건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계획은 따라서 1회 2회 오늘 청구치지 내일 청구원인데 오늘 될 수 있으면 좀 진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서 좀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쟁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요. 16개죠. 16대 쟁점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12회는 반드시 하고 이거는 올해 풀어보는 걸로 연습하고
10일에는 시간이 되면 되고요. 안 되면 10일에는 작년에 찍어놓은 게 아니 저기 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만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복습을 한번 하시는 걸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책으로 가서요. 민사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 이제 간단히 개관 여러분들 뭐 기록형 못 다 시험들 봤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기출 문제 그래서 예 문제가 뭐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올해 시험 여러분들 이제 또 그때 풀면 알겠지만 보통 공부해가지고는 뭐 풀 수 없는 아주 그냥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책에서 저기 314페이지 보면 10위의 기출이 나오거든요 10위의 기출 그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기 이제 요 기출 문제 보면은 기출 문제 이제 보면은 기출 문제가 일단 양이 예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막 피고가 9명 정도 막 그냥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8~9명 정도는 보통 5~6명인데 8~9명으로 늘어가는 추세예요. 양이 그러니까 쟁점도 엄청 많고 복잡하겠네요. 막 또 그리고 올해도 그렇지만은 뭐 저기 뭐야 상계 충당, 변제 충당 막 그냥 그런 것들 계산 문제들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근데 짧은 시간에 뭐 계산 문제를 그 푸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냥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난이도가 역대급으로 올라갔어요. 역대급으로 막 그냥 그래서 도저히 뭐 그냥 한 번 연습 안 해고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그 CBT로 바뀐다 뭐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는 그 사례도 그렇고 기록도 그렇고 양과 난이도가 굉장히 좀 향상이 됐어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그죠?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단일 주제로 빨리빨리 연습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 연습하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본 시험도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본 시험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양도 많고 난이도가 많은 걸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두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보통 42에서 44페이지 문제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만. 그래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 문제만 읽는데도 그죠 문제만 읽는데도 거기서 뭐 한 시간 지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신속하고 정확해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이걸 추구해야 돼 신속 정확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초집중해야 돼 초집중 기록형 읽을 때 문제를 읽을 때 여기서 쟁점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초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는 뭐 두 번 이상 읽어라 뭐 근데 두 번 이상 읽었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한 번 읽어서 승부를 걸어야 돼. 거기서 쟁점을 찾아내면 찾아내는 거고, 못 찾아내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저희 때도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찾는다, 못 찾아요. 그럼 못 찾으니까, 무조건 처음에 읽을 때, 초집중해요, 처음에 읽을 때. 처음에 찾아라, 무조건. 그리고 계산 문제도 처음에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40몇 개월이고, 뭐, 지연이자 0.2%고, 뭐, 이렇게 해서 딱 계산을 해서 그 계산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할 수 없어요. 소수점 다 떼어버리고 나머지 그냥 쓰고 넘어가는 거야. 그걸 다시 계산한다고 뭐 정확히 찾아내고 이거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는 무조건 처음에 계산한 걸로 그냥 쓰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점수는 맞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100지 내면 또 0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처음 읽고 계산해서 딱 쓰고 끝내버리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득점 나오고 정확하게 이 어려운 문제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쓴다. 그거는 누구든 힘들 거예요. 출제 교수도 못할 거예요. 저도 못하고. 그런데 저도 그냥 일행의 기준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맞을 거다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많이 갖고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설을 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여러분들은 그 3시간 내에 그 초집중해서 쓰는 거하고, 그죠? 그러니까는 딱 한 번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많은 문제를 접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 단기하고 지금 기출문제 10일에 12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한 3개년은 해야 될게요. 이제 한 3개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법전협. 그러니까 기출은 이렇게 3개 정도. 그 다음에 법전협도,
그래서 법조대에서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조대에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된다면 3개년, 그렇죠? 9개죠, 9개. 9개인데, 9개까지 하는 건 좀 무리다. 그러면 한 2개년, 근데 2개년은 무조건 해야 돼요. 2개년. 그러니까 6개는 무조건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기출하고 법전을 합쳐가지고, 9개에서 10개 정도는 175점짜리 시간 내에 쓰는 연습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GPT로도 뭐 쳐보고 해가지고, 알았죠? 그렇게 해서,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거요. 요걸 잘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해가지고, 아, 기록풀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록형에서 여러분들은 뭐 다 알겠지만, 의뢰인의 상담일지를 읽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기록을 읽으면서 메모. 이 메모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메모. 메모를 해두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소장을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일지를 읽고 이 메모 만드는 거, 이게 아마 가장 관건이, 메모만 잘 만들면, 그러니까 초안작성이죠. 사례로 말하면. 그것만 하면 쓰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거의 끝날 쯤 되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아, 그냥 거의 그냥 공식처럼 탁탁탁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죠. 본다.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작성요령이죠. 작성요령. 여러분들이 거기서 본 대로 문제에서도 그 314페이지 보면은 그 문제 작성 요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하고 작성 요령. 그걸 통해가지고 문제하고 소장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작성 요령을 통해서 특이사항을 판단한 다음에 뭐 저기 예비적 기재사항, 예비적 선택적 공동수 쓰지 말아라. 뭐 오래전 문제 같은 건 진정명의 회복 소위 등을 쓰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 이제 상담일지를 보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초집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의뢰인의 희망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의뢰 희망사항 보고선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이건 이상적인 거예요. 최소한 두 번 이상, 아니에요. 이건 안 돼. 무조건 한 번에 처음 읽고, 두 번 못 읽어요. 이거 시간이 없어요. 이거 시간이. 알았죠? 그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 언제 두 번 읽어요? 두 번 읽으면 세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 한 번에, 알았죠? 처음에 초집중 딱 끝내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한 번 읽어서 대략적인 틀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 다음 메모하는 거는 쭉쭉 보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청구별로, 이제 매일 이걸 할 거예요. 청구별로, 원고의 주장, 청구, 예상되는 주장, 반박, 이죠. 요렇게. 거의 이게 하나의 틀이에요. 한 개 틀. 한 개 구조죠, 한 개. 그죠? 이게, 이런 거를 한 8개, 9개 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8개, 9개. 본 시험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한 개짜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총 16, 17개짜리를 하면은, 그 중에서 7, 8개 빼면 그게 본시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오늘 하는 부분이 이거죠. 이제 청구 취지하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 근데 청구 취지가, 그 쓰는 양은 한 페이지인데요. 굉장히 배점이 많아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청구 취지를 완전히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 오늘 이제,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청구 취지가 배점이 그래서 뭐 2대1이라고 그러거든요. 1대2. 쓰는 양은, 요거 저 청구 취지는 한 페이지고, 얘는 한 8, 9페이지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 배점이 1대2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청구 취지를 확실하게 암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 파트에서는, 이제 내일도 하겠지만은, 본격 가장 먼저, 청구 취지는 기재를 완전히 암기해야 되고, 요건 사실이요. 요건 사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제가 얘기했지만 요건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요건 사실을 이제 그 소장에 목차화 할 거고 그다음에 목차를 만들 것이 그걸로 안 했을 때는 내용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런 말을 계속 듣게 될 거예요. 목차화 내용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본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암기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요걸 갖다 기록 풀이구조 사례 프리구조처럼 기록 프리구조에다가 그대로 대입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짜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장이 나머지 기재사항, 그래도 뭐 가집행위를 한다, 뭐 그 다음에 소송비용, 그 다음에 변호사 이름 쓰고 뭐 이런 것들 나머지가 한 10점에서 몇 점 배점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 2점 배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본 대로 당사자 성명 주소, 사건의 표시, 작성 날짜, 법원의 표시 이런 것들이 다 1점씩 다 들어가 있어요. 채점 기준표 보면은. 그런데 합쳐가지고 한 1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록형 출제 경향. 기록형 출제 경향은 금방 얘기했죠.
지금처럼 양도 많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근데 나오는 거는 전형적인 거예요. 지금처럼요. 매매 임대차 가장 유명한 거. 임대차 채권자 대의 채취, 양도, 변제, 상계, 소유권에 의한 물청, 그래서 건물 철거, 부당이득, 말소득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죠. 한 해도 안 빠지고 나온다고 보면 돼요. 저런 것들. 그 다음에 특이하게 나오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가장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거 잘 맞아도 175점 중에 120점 근처는 맞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한 수험생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판례 사안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서 결국은 민법을 잘해야 돼요. 지금 강의는 틀 잡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채우는 거는 결국 민법 지식이에요. 민법 지식. 그죠? 그래서 그걸 잘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민법 한지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죠? 이제. 그래서 또 이제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서도 이제 거기 주로 적법 여부하고 기판력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기판력. 그 다음에 장래행 청구, 확인의 이익. 그 다음에 기판력 같은 게 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법에서도 많이 나오죠. 압류, 가압류, 전부 명령, 전부 추심은 거의 매일 나오죠. 매년 나온다.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법. 그 다음에, 상법. 상법도 매년 주제 하나씩은 나와요. 상법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대신 배점이 얘네들은 많아야 한 10점 정도, 배점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민법적인 쟁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처음엔 좋았죠. 처음엔 진짜 3, 4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뭐 7, 8개, 지금 9개 정도 나온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양도 많고, 난이도 만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신속 정확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도 이제 여기서요. 민사법 전체적인 구조와 틀을 연습해 줘야 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지금은 이제 그 기본 그죠? 그러니까 민법, 민사법, 형사법, 공법하고 이런 데 주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빨리 사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도 해야 되지만 사례도 빨리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사례 풀이 구조 하고 기록 풀이 구조는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만 목차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 만드는데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록 풀이구조를 보면 결론 놓은 거 쓰고 그다음에 그걸 원고의 권리금고 규정 청구 요건 사실 쓰고 포섭하고 항변 재항변 이렇게 보통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원고에 청구하면 피고가 항변하면 그다음에 원고가 재항변해서 반박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청구하고 항변은 주어진 그러니까 문제 주어진 거 가지고 쓰면 판단하는 거고 주어지지 않은 것은 여기에 대한 장면, 여기에 대한 판례 이거 찾는 게 핵심이죠.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판례 가지고 이제 결국은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사례 풀이 구조의 가장 전형적인 틀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저기 뭐 기록에 대입시키면은 이 사례 결론 부분이 청구 취지를 서술하는 거고 결론에 사례 결론은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기각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례 결론은 청구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의 뭐뭐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은 요거 이제 청구 취지로 서술하고, 따라서 청구 취지 기재례를 철저히,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완전히 딸딸딸 외워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논거 부분은 청구 원인에 기재되는 거죠. 청구 원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 대로요.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기록 문제를 내니까는 청구 원인 서실을 가장 중요, 청구 원인 서실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 요건 사실이에요. 결국은 요건 사실을 추출해가지고 거기 정확하고 간결한 기재 이런 것들을 가장 중시하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금 이따 이제 요건 사실 논도 저기 같이 할 건데 그래서 요거를 가장 확실하게 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그래서 사례에서 말하는 권리 근거 규정은 원고의 청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고의 소유등 청구, 매매대금 청구, 말소등기 청구, 그죠? 그다음에 항변 규정은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그 다음에 재항변은 원고의 반박으로 이렇게 목차만 달라지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판례. 그죠? 똑같아요.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추출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구나.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전형적인 모델로 보면은 이렇게 사례 풀이 구조다. 이게 여러분들 사례 풀때 많이 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처럼 원고의 청구.
그 다음에 여기 항변, 재항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임대차 계약, 임차 보증금 하면 요건 사실 4개, 항변 3개, 그 다음에 이제 재항변 이렇게 있는데, 기록 불이구조도 이제 화면은 그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록 불이구조도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피고 예상되는 주장 반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건 사실에 포섭을 하고, 그죠? 항변들, 그죠?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사례 풀이구조하고 기록 풀이구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하면 두 개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지금 이제 기록 시기니까 기록 풀이 구조하지만 이거 가지고 그대로 그것만 바꾸면 사례가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아, 사례 기록, 사례 기록이 동떨어진 게 아니구나. 완전히 동일하구나. 그걸 느껴가면서 둘을 한 번 공부하면 두 개가 떨어져 나가게요. 1타 2피. 그죠? 1타 2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두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판례. 이건 지금 금방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반박 파트에서 이거 무조건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게 이제 득점을 좌우하는 거죠. 이게 그죠? 고득점이든 합격.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당락을 좌우. 이걸 좌우한다. 그 다음에 민법, 민사소송법 연계하고, 그 다음에 본다. 그 다음에 본서의 특성.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청구 취지 파트에서 청구 취지가 청구 원인. 가장 중요한 기재를 한번 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단일 파트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처럼요. 그죠? 한 15개 기록 연습을 개별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기록과 똑같이 해냈어요. 문서, 작성 요령, 의뢰인의 상담일지, 증거 목록,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없는 거죠. 요게 이 책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메모 박스. 이거 메모 박스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소장 쓰는 거는 그냥 그 나열된 걸 옮겨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소장 작성 파트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책은 지금 어느 교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연습하면은 분명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록형 문제도 스스로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최소한 100점 이상은, 그죠? 175점에서 100점 이상. 그죠? 고득점 과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다소 틀린다 하더라도요. 철저하게 그 틀에다 맞춰가지고 쓰면 고득점이 나와요. 이거는 분명히. 딴 사람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쓰면 보통 70점에서 80점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못 붙어요. 여기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뭐 이해하다 그러면 뭐 볼 것도 없고. 그죠? 근데 뭐 이 정도 맞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무조건 목표는 100점 이상. 그죠? 목표를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강의 듣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도 충분히, 기록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이거는 민사법 사례 풀이구조인데, 이건 기록 풀이구조랑 똑같으니까, 그죠? 기록 풀이구조랑.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민법 할 때, 처음 민법 공부할 때 했던 거니까, 이제, 그래서 민법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의 청구, 그래서 원고의 권리금고, 이게 청구죠. 그 다음에 피고, 파란색으로, 피고는 반대 규정. 항변이죠, 항변. 항변 규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고의 권리금고 규정은 채청하고 물청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상하고 전부 추심 집행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구 근거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기록형에서 문제 나오도 여중에서 나오죠. 대부분. 그죠? 그래서 저 약정채권에서 매임도 소비대차 제일 많이 나오죠. 법정채권 부당불법 매일 나오고, 채불 최대 채취 연대 보증 양도 인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채청이고, 그다음에 물청은 주로 소유권이 거의 나오죠. 소유권이. 그죠?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 거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의 물건 뭐 대인 건설 뭐 부당이득 점치, 명신, 공유,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죠, 여기가. 그 다음에 용익, 담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변 구조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민총에 다 들어가 있죠. 민총에서 이제 그 무효 취소 규정. 당사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무효 행위 능력 없다. 이렇게 쭉 해서 무효 취소. 대리 조건 기한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제. 사례도 그렇고, 기록도 그렇고, 민총에서는 소멸시효가 제일 한 해도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하여튼 어려워요, 이 소멸시효 때문에. 소멸시효가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맨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내요. 그 다음에 상계에서는 변제 상계가 있고, 총론의 동의항 해제, 물권법에서는 213조 단서, 실체관계 부합 등등
이건 체크만 해놓으라는 뜻이야. 이런 구조를 항상 아마 그랬을 거야. 이거 뭐 책상 머리에 딱 붙여놓고 맨날 보면서 아 민사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당연한 건데 대부분 잘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소장 작성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소장 작성. 소장 작성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소장 표제 표제는 소장이죠. 소장. 그리고 소장 말고는 이제 본시험에서 나온 게 답변서 정도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두 번 나왔나? 그거 외에는 안 나. 그러니까 소장만 열심히 하면 돼요. 일단은 소장 열심히 한다. 그렇게 아주 맨 처음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당사자 란이죠. 원고 피고 원고 쓰고 피고 쓰고 주소 쓰고 그리고 이번에는 원고 특정으로 해서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한문 쓰고 주소 쓰고 그죠? 여기 특정.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거는 안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쓴다. 물론 거기에 작성 요령에서 써라 이러면 써야 돼요. 써라 그러면 써야 되는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제 판결문에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걸로 이제 정리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것도 꼭 써야 되고 이건 쓰는 요령은 좀 이따 보면서 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피고 쓰고 그죠? 그럼 피고는 여기는 하나지만은 한 9명, 8, 9명 나온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건 표시 그러니까 무슨 무슨 대여금 여긴 청구가 하나지만은 대부분 본시험은 여러 개 나오니까 대여금 등자를 붙이면 돼요. 청구의 복수, 그래서 대여금 등 청구에서. 그 다음에 원고가 바라는 바를 쓰는 게 청구 취지죠.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피고는 원고에게 뭐뭐를 지급하라. 그래서 피원, 이게 목적이죠. 목적. 그래서 목적은, 금전, 건물, 토지, 등기, 뭐 대부분 이거죠. 그래서 이행에서는. 그 다음에 확인해서 형성해서. 형성에서는 대부분 채권자 취소가 나오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뭐 해라. 그래서 행위.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피원 목행.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제 오늘 많이 하겠지만은, 피원 목행. 이거 하나만 외워도요. 그러니까 항상 잘, 청구취지 잘 쓸 수, 잘 모르겠다. 그러면 피원 목행을 써놓고 사이사이에 껴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원 목행 이제 계속 끝날 때까지 피원 목행 해놓고 사이사이 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일단 피원 목행. 피고는 원고에게 뭐뭐를 뭐뭐 하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피고, 패소자 부담, 피고가 부담한다. 여기, 그 다음에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죠. 세트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청구 취지가 한 사람은 이렇게 됐고, 이런 게 한 7, 8개, 8, 9개 나오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간단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가장 복잡한 것들도 이제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청구 원인, 청구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는 간단히 썼지만, 요건 이제 청구 원인에서는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여기 쓰는 것은 첫째 요건 사실을, 이제,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차화해야 돼요. 요건 사실을. 그러니까 아무거나 목차를 달지 말 것. 요건 사실을 목차화할 것. 알았죠? 예컨대 채권자 대의다. 그러면 피보전 채권, 보전의 표정, 채무자 권리행사, 권리불행사, 피대. 이거 요건 사실을 목차화 딱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쓰는 거고. 그런 것들을 마지막 날까지 하게 될 거예요. 요건 사실 목차화. 그렇게 하고 요건 사실을 그냥 이렇게 안에다 써야 된다. 그러면 요건 사실의 내용, 요건 사실의 내용화. 이거를 내용. 그러니까 내용도요. 아무거나 쓰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요건 사실 해당되는 것만 쓰고 아닌 건 쓰지도 마세요. 그냥. 알았죠? 왜냐면 쓸 말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목차 안에 두세 줄 이상 못 써요. 한두 줄, 두세 줄 이렇게 딱딱딱 치고 나가야 돼. 간이하고 신속하게. 알았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쓰는 건 뭐냐? 요건 사실밖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이걸 잘하면은 요거 그대로 하면 사례도 되니까. 알았죠?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청구원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입증 방법 청부서를 쓰지 말라고 하니까 목차만 쓰면 돼요. 마지막에 목차만. 이거는 생략하라고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소송 대리인 변호사 2, 3수, 이렇게.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관할 법원, 그 다음에 관할 법원까지. 여기는 점수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점수가 있어요. 여기. 요거하고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소장 작성 일단 주어지잖아요. 그날 하고, 소송 대리인 쓰고, 어느 지방법원, 관할 법원을 쓰는 건 점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걸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전체적인 계략적인 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기재사항, 지금부터 이제 보면 표제. 표제는 지금 우리 대본 소장 쓰라고 하니까, 소장. 그 다음에 반소장을 한 번도 출제 안 했는데, 일단 대비만 해놓고, 재신까지는 안 나올 거고, 소장. 그 다음에 반소장.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원고 피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원고. 그래서 사람 쓰고 이게 주민등록인데 이제 주민등록 지금 본 대로 요거는 주민번호는 안 써도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요거는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빼버립시다.
근데 이제 주소는 저기 찾아서 쓰고요.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 변호사요고요. 요거는 상담일지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상담일지 그대로. 그래가지고, 아까 뭐 시비의 문제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당연히 알겠지만은, 거기 18페이지 보면은, 318페이지에 올해 기출문제였죠? 거기서 보면은, 의뢰인의 상담일지, 이렇게 돼가지고, 변호사 신영민 나오잖아요? 그 이름 쓰고, 그 밑에 써있는 거 있잖아요? 두 줄, 그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걸. 그러면 끝이에요. 그죠? 별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준비를, 그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 그죠? 그대로 쓰면 된다. 거기 있는 것만 쓰면 끝. 그 다음에 이제, 피고. 피고는 여덟아홉 명 나오니까, 그죠? 일, 누구누구, 일. 그래서, 사람 쓰고, 주소 쓰고 이러면 돼요. 쭉 해서, 뭐, 올해 뭐, 아홉 명 나왔으니까 아홉 명 딱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 그 다음에 그 법인 쓸 때. 법인이요. 법인은 이제 법인. 이게 주식회사 현대.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주소 쓰고, 대표이사 쓰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런 민소법에서 했지만 그 주식회사, 법인은 이건 소송 무능력자예요. 소송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가 법정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법정 대리인을 반드시 써야 돼요. 반드시 쓸 거. 왜냐하면 그 작성 요령에 보면은 일부라도 소각화되거나 청구약되게 쓰지 말 거. 그럼 감점된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소각화나 감점, 저기 청구약되면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이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 안 쓰면 소각화 당해요. 그죠? 반드시 쓸 거. If not, 이건 소각화니까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 쓰는 거는요, 이거는, 그 기록해, 저기, 증거 목록에 나와요. 증거에서 주어지는 등기부 등본, 그대로 쓰면 돼요. 등기부 등본에.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쓸 것, 그대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여기다 각색을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쓸 것. 예컨대, 저렇게 주식회사 현대로 되어 있는 거를, 주현대, 이렇게 쓰면 이거 감점 당해요. 알았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 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대로 쓰는 거 못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건 한 번 기출이 됐었는데 이제 현재 그 등기부에 현재는 주식회사 현대인데 그 전에 기록에서 맨 앞에 보면 막 주식회사 대현으로 나와 있어요. 대현으로. 이랬다가 현재는 현대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쓰는 방법.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사자 파트에서는 뭐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그래서 2018년 우리가 이제 소장 쓰는 거는 판결문에 준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결 그러니까 재판서 양식 판사들이 하는 그 예규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판결서에서는 개정이 돼가지고요. 판결서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지 않는다고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소장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 현재 해석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또 법이 개정돼가지고 써라 그러면 쓰겠지만은 그러니까 일단 작성 요령에 주민등록 기재하라 그러면 기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아무 말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알았죠? 그렇게 딱 준비를 해놓는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소 표시. 주소 표시에서는 여기처럼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시 생략, 광역시 생략, 도도 생략. 그러니까 서울 쓰고 부산 쓰고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그렇지만 도를 생략했다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충청남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다 써야 돼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거는 그대로 쓰되 저렇게 경기도 강원도 이런 것들은 도를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령껏 해놓고 그죠? 여기 표시해놨어요. 그다음에 시는 도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양시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기도 수원시 그러면 그 수원시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고 다만 읍면은 소속 도시를 기재한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소속 도시를 기재한다. 그래서 경기에서는 도자를 빼버리고 가평군 가평읍, 그다음에 김포시 고천읍 해서 이렇게 이때는 군읍에는 경기, 그다음에 읍에는 시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증거 목록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기준만 잡아놓으세요. 기준만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것만 하고 그다음에. 요것도, 요게 중요한데요. 가끔 함정을, 요게는 함정을 파는데 어떻게 되냐면, 처음 이제 소장에 뭐 1페이지, 증거 목록 뭐 10페이지 부분은 처음 주소지를 갖다가 뭐 서울, 강남구 어디 해놨다가 저기 30페이지쯤 가면요. 이사를 해가지고 뭐 수원시 어디 이렇게 하는 게 가끔 나와요, 이게. 그러면 처음 주소지하고 최후 주소의 다른 경우를 항상 체크를 해, 버릇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최후 주소지를 써야 돼. 현재 주소지죠. 그러니까 현재, 그죠? 최후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주의한다. 알았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본시험에서 함정을 파요. 알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메모 박스 할 때 저기 주소를 갖다가 뭐 자세히 쓸 필요는 없어도 뭐 서울 어디 해놓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추적하다 나중에 저기 다른 거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의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긴 금방 법인은 금방 설명했죠. 소송 무능력자 대표이사가 법정 대리인이다. 그래서 반드시 대표이사 성명 기재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법인은 기록에 제시된 법인 등기부를 그대로 써라. 그죠? 이거 그 앞, 여기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상호 변경은 이렇게 쓰는 거라 알겠죠? 현대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연 이렇게.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은 저기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변호사 시험은 이게 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돼요. 아까처럼요. 그래서 배점이 있는 거는 반드시 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점이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1, 2점이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1점. 그죠? 그 다음에 상담 일지 있는 거 아까 봤었죠?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사건 표시. 우리 시험에서는 수개 청구, 그죠? 한 8, 9개 나오잖아요. 수개 청구, 청구의 병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주된 청구. 그러니까 이거 최초 청구, 처음 청구, 요거 쓰면 돼요. 요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등자 붙이면 돼, 등. 그래서 맨 처음에, 저기처럼 대여금이 맨 처음 문제가 나왔다. 그럼 대여금, 등 청구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알았죠? 맨 처음 걸 쓴다, 맨 처음 거를.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청구 취지로 들어가겠어요. 청구 취지. 지금처럼 피원 목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원 목행. 이렇게 말 썼다는 것은 연수원 때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피원목행 이렇게 써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노트에서 여러분 노트 나갔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소장 뭐 저기 원고 피고 쓰고 이제 청구 취지 피원목행 그다음에 청구 원인 주시방 목내행 이렇게 해서 이렇게 1인의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1인의 기준 그죠? 그래서 저기 청구 취지 이제 할 거니까 이제 청구 원인 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 피원목행 피고는 원고에게 뭐 어떤 목적물을 뭐하라 행위하라 이거거든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아무리 복잡해도 피원목행을 기준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주시방 주체 시기 그 다음에 상대방 목적 내용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순서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청구 원인은 저게 뭐 정원 이름의 기준이고 저렇게 저기 뭐 주어진 대로 쓰면 되니까 이건 특별히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청구 취지는 중요해요. 청구 취지는 피원목행이라고 딱 외워놓고 이게 기본이니까 요거대로 해서 쓸 것 같다. 알았죠? 피원목행. 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기본형.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행해소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게 이행해소. 이행해소. 그러니까 현재행해소죠. 현재행해소. 현재행해소는 뭐죠? 현재행에서는 변론 종결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후 소란 말이에요. 그죠? 현재행에서. 현재행에서는 그 지금부터 뭐뭐 있어요? 금전, 토지, 건물, 등기, 이 네 개 있단 말이에요. 네 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래행에서 확인해서 형성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금전지급청구. 가장 기본형. 그죠? 그러면은 피원목행.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그죠?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이죠.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돈을 지급. 요까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5천만 원 및 이자 및 지연이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자를 쓰고, 및.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그리고 5천만 원에 대한, 그 다음에 요거, 2019년 6월 1일부터. 요거는, 변제기라든지 대여일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자를 갚았으면은 변제기고요. 이자를 안 갚았으면 대여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이까지는 연 5%. 이건 법정이율이죠. 여러분들 많이 했지만 민법 법정이율은 연 5%. 상사는 연 6%. 그 다음에 소촉법은 현재는 연 12%. 그죠? 그 다음에 소촉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냐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니까 다음날부터 다음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피원목행은 딱 됐고 피고원고에게 뭐뭐를 지급하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타이에다가 이걸 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기본 기재를 확실하게 암기해 놓으란 말이에요. 기본 기재를. 그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소장부 송달이까지 연5% 그 다음날 다음날까지 내가 제가 이제 다다 이런 말 많이 쓸 거예요. 다다는 연 12% 각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연손해금은 여러분들 민법에서 했던 것처럼 지연손해금율이
없다 그러면 먼저 법정 이유라고 약정 이유 중에 높은 걸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건 민법 지식을 갖다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연 손해금 유리 있으면 무조건 지연 손해금 유리에 따르는 거고. 그죠? 지연 손해금 유리 없다 그러면 약정 이유라고 법정 이유 중에 높은 이유를 지연 손해금 청구한다. 그런 기준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했던 걸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다음에 현재 소촉법 소촉법은 현재는 2019년 5월 20일부터 소촉법 지연자 연 12%니까 현재는 연 12%예요. 소촉법. 그다음에 중첩관계. 중첩관계.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중첩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처럼요. 요거부터 했습니다. 크게 세 개 있어요. 연대하여. 그다음에 공동하여. 그다음에 합동하여가 있죠. 그래서 연대하여는 앞에가 연대자가 들어가야 돼요. 연대 채무, 연대 보증 같은 거. 그다음에 공동하여가 제일 많죠. 공동하여는 불가분 채무, 부진정 연대. 이건 연대가 들어가도 부진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하여. 주채무, 보증 채무도 공동하여. 알았죠? 그 다음에 어수는 합동하여. 어수는 합동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 찾을 거다. 알았죠? 그렇게 하고, 만일 이거를, 예컨대 여기서 본 대로요. 피고는, 그리고 연대하여 공동 합동하는 피원, 그러니까 피원 목행할 때, 피고하고 원고, 그죠? 이렇게 피원 목행할 때요. 요 사이에 껴 들어가요. 여기. 알았죠? 피고는 뭐 중첩, 저기 뭐야, 연대하여 공동 합동하여. 그게, 그, 중첩관계는 거기 들어가고, 그 피고는 원고의 사이에 껴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동시행 조건, 그 다음에 선의행 조건, 무슨 그런 조건들은 전부 다 피고는 원고 그 사이에 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알았죠?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여기. 피고 원고 사이에. 그래서 피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 이렇게 요 사이에 껴 들어가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5천만 원 및,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피고 A는 며칠부터, 피고비는 며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 다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만일, 이렇게 되세요. 만일, 저거를, 당연히 얘네들이, 이렇게, 중첩 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피고들은, 여기 두 명이죠. 이렇게 A, B. 저기 원고에게, 원자만 쓰고, 5천만 원 및, 그러니까 5천만 원 및,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5천을 지급하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5천을 지급하라.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요. 여기 비록 불가분이나 부진형 연대나 뭐 연대나 이런 게 돼 있는데도 거기를 안 썼어요. 여기를 요걸 안 중첩 관계를 안 썼다. 중첩 관계를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분할 채무가 돼요. 분할 채무. 분할 채무가 돼 가지고 얘네들은 얼마씩 채무를 지냐면 5천이니까 그냥 A는 2,500. 그죠? B도 2,500밖에 채무를 안 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기, A가 무자력이다. 그럼 B한테 2,500밖에 강제 집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첩 관계,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 하면, 얘네들은 각자, 그죠? 각자 5천만 원, 그죠? 5천 채무를 부담, 전액 채무를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죠?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요, 이거, 저기, 중첩 관계 안 쓰고 굉장히 감점당해요. 감점 많이 당해요. 이것도 실무에서, 여러분들 변호사인데 실무에서 저 중첩 관계라는 데서 이런 판결 받으면요, 손해배상 물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5천만 원씩 해야지, 각자, 누가 무자력이라도 한 사람한테 가서 5천만 원 다 받아올 수 있는데 분할 채무가 돼버리면 2,500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손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것. 중첩관계 주의할 것. 그다음에 이제 기출되는 건 이게 중요한데 중첩관계가 있고 금액이 다른 경우. 이거요. 이게 이제 기출 문제인데 이거 쓰는 거 변호사 21년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기준을 정해놔야 돼. 그러니까 최영만은 이게 뭐 첫 번째 기재례인가 그럴 텐데, 원고한테 8천만 원 및, 그죠? 이에 대한 이자 300만 원과, 그 다음에 요때부터 지연 이자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연대 채무자 박계호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다 지연 이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자는 빼고, 그냥 요 간단히 요구만 보면은. 그러면 이럴 때요,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기록형 시험 보다 보면, 그 공통 부분은 앞으로 빼버리잖아요. 공통 부분은. 그랬을 때 1대1 청구를 잘 만들어놔야 돼. 1대1 청구 취지를. 그죠? 그럼 최영만은 원고에게 8천만 원 있다. 그러면 피고 앞자만 따면 최영만은 원고에게, 그죠? 8천만 원 및, 그죠? 8천만 원 및, 그 다음에 여기서 지연이자, 그죠? 이렇게 여기서 지연이자로서, 여기서 지연이자를 씁시다.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이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러니까는 금액이 높은 것부터 쓸 것. 금액이 많은 것부터 먼저 쓸 것. 금액이 많은 것. 그 다음에 이제, 피고 박계호는 여기서,
피고 받겨오는 원고에게 이 8천만 원, 그럼 이걸 갖다 위금원 중이라고 그래요. 위금원 중, 이렇게 해서 본 대로 어디냐. 위금원 중, 이런단 말이에요. 8천만 원 중. 그러니까 다 쓰면은 8천만 원 중, 3천만 원이 요게 연대 채무야, 요게 연대 채무. 그래서 8천만 원 중, 3천만 원 및 쓴 다음에 나머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이건 공동 부분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여기다 쓰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피고 최영만은 원고한테 8천만 원을, 그 다음에 피고 박기호는 피고 최영만과 연대하여,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대1 청구치를 빨리 초안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분모는 얘잖아요. 공통분모 원고에게. 그럼 얘를 빼는 거죠. 이렇게 아주 빼가지고 공통분모 앞으로 해가지고 원고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원고에게. 이거 뺐으면 나머지 남은 것들. 피고 채용만은 8천만 원. 이것도 뒷부분도 똑같으니까 빼는 거죠. 뒷부분도 똑같으니까 같이 빼버리고, 그죠? 이것도 뒤로 빼고, 그 다음에 얘는 앞으로 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원고에게 다운표 치고, 피고 채용만은 8천만 원, 그 다음에 피고 박기호는 피고 채용만은, 채용만과 그 다음에 8천만 원 중인데, 청구치는 동호반복 안 해요. 동호반복 안 하고 위자를 써버려요. 위 금원 중 3천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밑, 된 다음에 요거 지연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통부분을 빼고 이렇게 된다. 그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원고에게 하고, 여기 피고 채용만 나오죠. 는 8천만 원, 그죠? 요거 원고 나가시니까 피고 채용만은 8천만 원, 그 다음에 밑에 피고 박기호는 채용만과 연대하여, 그대로 연결하는 거죠. 피고 박기호는 채용만과 연대하여 위, 그 다음에 여기요 금원중 3천만 원 밑, 끝까지 했죠. 그 다음에 지연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에 대하여 각자. 그래서 각은 사람이 둘이니까 각은 복수라는 뜻이에요. 복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든 비율이든 금원이든 복수는 각자를 꼭 써야 돼요. 근데 막 너무 거기에 막 좀 너무 치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고 복수는 쓴다 이렇게 해놓고 혹시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뭐 그것까지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한데 하여튼 쓰려고 노력은 할 것. 지금 연습할 때는. 그냥 몇 달 며칠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상사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음날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요령은 이렇게 중첩관계, 연대 채무의 중첩관계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 금액이 많은 거 쓰고 작은 거 쓴다. 많은 거 쓰고 작은 거 쓰고 거기 연대 이렇게 중첩하는 중첩관계를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암기 하나 기재를 암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만들어 놓고 암기하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만. 이런 게 기준만 잘 잡아놓으면. 알았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제 금전 청구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지금 정도에서 이제 기록형 이제 청구 취지 워밍업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그러면은 금전 됐으니까 다음 페이지 이제 태거, 건물, 철거 인도인데 토지하고 건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토지. 그러니까는 금전은 이 정도. 그 나머지 이제 지연이자 민법 실력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여러분들 기본 기록형 기본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초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태거, 철거, 인도.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와 건물. 이것도 매년 한 번도 안 나오는 때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지금 본 대로 1시간 지나 시간 10분 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